울진군은 마을 기반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올해에도 조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총 67억 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와 세천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등 60개 지구의 각 사업에 대하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조기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계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 사항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현황 조사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배수 시설의 원활한 통수단면 확보와 협소한 마을 안길의 가각부 확장, 맨홀 뚜껑 인상 등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름철 오기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